대구 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한 결과 대구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지방 소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중점 정책 과제로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꼽았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 확대와 지방 소멸에 대한 기업 현장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362개사를 상대로 최근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84.6%가 지방 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은 15.4%에 그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비소득권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동일한 조사에서는 68.3%가 위기감을 느낀다고 응답해 대구 기업의 위기감이 비수도권보다 16.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은 수도권과의 불균형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77.9%가 과거에 비해 격차가 더 확대됐다고 답했고, 격차가 줄었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습니다. 대한상의회 동일한 조사에서는 격차가 확대됐다는 응답이 58.6%로 대구 기업의 응답 수치보다 19.3%포인트 낮아 이 역시 대구 기업의 위기감이 다른 비수도권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은 대구 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가장 많은 40.1%가 인력 확보라고 답했고 그 뒤를 이어 판로개척 17.9%, 사업기회 16%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지역기업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지만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계속 필요하다는 응답은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지역기업의 위기감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가 향후 5년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역기업들의 바람인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의 바라는 중점 정책 과제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대폭적인 세제 감면, 지역 인재 육성, 지역 R&D 지원 순으로 답했습니다.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최근 설치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 TF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